자, 이제 이것이 최종 합격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. 걱정 마시고 저희 유상통을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. 계리직은 일반 공무원 면접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. 필기 합격하고 뭐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뭐 대충 하지 않을까? 아, 절대 유상통에는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. 아, 이래서 유상통이구나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면접 특강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 계리직 면접은 다른 거 없어요. 이겁니다, 이거. 이 책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. 가슴이 뻥 뚫리죠, 그죠? 무슨 질문들이 나왔는지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거예요. 아, 이것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자료고 그 어떤 수십만 원짜리 면접 강의보다 더 소중한 자료입니다.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. 사전 진단서는 어떤 주제를 여러분께 불합리한 요구를 듣고 대처했던 경험, 자리의 중요성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. 면접 특강을 들으면서 실제로 대화하고 옆자리 친구랑 더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말하는 스피치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도움이 되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면접 그 특강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걸 준비를 했었을까 하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. 너무나 많은 도움이 돼서 이걸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. 필기 합격하고 나서도 공무원 면접 준비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막막했는데 오늘 특강 듣고 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 좀 갈피가 잡힌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유수 선생님이 정말 커리큘럼부터 교재부터 너무 잘 해주시기 때문에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수 선생님 믿고 계속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화이팅 하세요!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제 스스로 막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제일 힘이 돼준 게 유상통에서 그 면접 특강. 강점도 파악을 했고 약점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됐었어요. 그래서 아, 강점은 내가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 약점은 그 이틀 동안 엄청 보완하려고 막 돌아다녔거든요. 2주 남은 시점에서 유상통에서 면접 특강을 해주셨어요. 저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조원 전체 다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구나,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그때 좀 약간 주사 맞은 것처럼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. 마지막에 해야 되는 멘트가 너무 고민이었는데 그런 것도 정말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, 유상통에서 일주일 전체 모의 면접, 아 이게 정말 거의 필살기죠. 모의 면접을 하면은 본인이 준비한 거 제가 봤을 땐 반도 다 못해요. 아 내가 이만큼 올라온 줄 알았는데 아 여기였구나, 이런 경각심 딱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.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실제 면접에서
정말 큰 도움이 받았었어요. 그때 오프라인 강의 때 받았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실제 면접장에서 나왔던 거예요. 진짜 덕분에 그때 생각했던 그 대답을 실제 면접장에서 할 수 있었어요. 아, 왜 유상통인지, 왜 여러분들 최종 합격자분들이 유상통을 적극 추천하시고 극찬하시는지 이제 면접 특강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.